소시오패스는 왜 불쌍한 척을 할까?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마사 스타우트는 그의 저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소시오패스는 동정 연극을 통해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소시오패스 범죄자 이영학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동정 연극을 통해 자신과 딸의 불행을 과장하여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하고 끝내는 범죄를 저질렀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하여 나는 이것에 대한 영상도 제작했는데 그럼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었다. 왜 소시오패스는 불쌍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일까? 나는 이에 대해 불쌍한 척하면 남을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불쌍한 척하면 상대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무장해제하게 만들기 쉽고 그걸 통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보다 더 명확한 이유를 발견했다. 그것은 실제 소시오패스 두 명의 인간을 통한 깨달음이었다. 첫 번째 소시오패스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소시오패스 A이다. A는 젊은 나이에 상당히 돈을 많이 모았고 지금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그럼에도 A는 자신이 힘들다고 돈은 얼마 못 벌고 최근에는 또 안 좋은 일로 소송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비로만 수천만 원이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변호사비는 얘기할 때마다 크게 차이가 있었다. 이렇듯 A는 자기에게 있는 안 좋은 일을 과장하곤 했다. 나는 왜 그럴까 생각했었다. 나는 나름 그 이유에 대해 분석을 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렸었다. 일단 A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A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걸 가졌다고 사람들이 눈치채면 자기한테 뺏어가려 들까봐 없는 척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심리라는 게 누가 가진 게 많다고 하면 자기들한테도 콩고물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평소 인간을 경멸하는 A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없는 척을 매번 어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A는 남들로부터 걱정과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대가 없이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을 살려면 자기를 불행한 사람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동정 연극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가 동정 연극을 하는 이유는 꼭 A와 같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시오패스가 동정 연극을 하는 좀 더 노골적이고도 분명한 이유는 또 다른 소시오패스인 B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B는 생김새나 학력, 가정환경 모든 것이 악조건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를 만만히 보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감싸주려 하기도 했다. 비는 꾸준히 자신의 가난함과 인간으로서의 핸디캡을 어필하며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비는 상당히 앞뒤 가리지 않고 재물을 취하는 데 급급해 뒤에서는 사기를 쳐가며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고 앞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점을 강조해 사람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살아왔었다. 얼핏 이영학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기도 했다. 나는 비가 왜 저럴까 생각을 해봤다. 평소 비는 소시오패스 진단을 받은 A보다도 소시오패시적인 언행을 서슴없이 했기에 B의 만행이 밝혀지자 B라는 사람이 대체 왜 그랬을까 궁금해졌다. 그러다 나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정 연극을 통하면 단순히 이득을 보거나 얻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동정 연극을 통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동정 연극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비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깊이 궁금해했는데 이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어릴 때 무언가를 받게 되면 하나씩 갖게 된다. 어른들은 혹은 또래를 할지라도 무리에게 뭔가 나눠줄 때 하나씩을 준다. 이 하나씩의 원칙이 소시오패스의 동정연극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해내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씩의 차례에서 어느 아이가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주는 사람은 받아야 할 아이의 것을 반 나누어서 못 받았다는 아이에게 주게 된다. 그러니까 곧 받아야 할 다른 아이의 몫까지 소시오패시적인 성향의 아이에게 주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 소시오패시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는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아, 못 받은 척을 하면 단계를 더 얻을 수 있구나. 못 가진 척, 불쌍한 척을 하면 거기다 남의 것을 더 빼앗아 올 수도 있구나. 아이는 절도하지 않고도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적 성향의 아이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반개를 얻어옴으로써 타인의 것은 반개 더 빼앗아 올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소시오패시적인 성향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성장함으로써 완전히 소시오패스가 되었을 때 소시오패스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없는 척, 못 받은 척을 하면 더 많은 걸 가져올 수도 있고 거기다 다른 누군가의 것을 뺏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소시오패스의 도덕성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소시오패스는 이러한 동정 연극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늘려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걸. 그리고 이 영악은 그 뺏어오는 것에서 급기야 점점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어가는 행위를 해갔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영악은 자신을 불쌍한 사람인 걸로 동정 연극을 함으로써 많은 후원금을 얻었다. 이 영악이 동정 연극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했다. 그걸 즐기면서 이 영악은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처럼 사기를 치지 않아서 돈을 못 벌어서 정작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것을 빼앗겨 자신에게 바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이영학은 불행한 척 동정 연극을 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영학에게 동정 연극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가는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소시오패스의 동정 연극의 목적은 단순히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갈취하는 데에 있다. 그것이 더 나아가면 소시오패스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남의 업적, 인생,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소시오패스의 이런 동정 연극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소시오패스가 동정 연극을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남들의 것을 더 빼앗아 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불행을 털어놓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불행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 사람이 힘들 때는 힘든 얘기를 털어놓음으로써 도움도 받고
친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불행을 앞세우면서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다든가 당신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상대가 단순히 불행을 털어놓는 건지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려 드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만일 상대가 자신의 불행을 털어놓음으로써 당신의 죄책감을 유발해서 조종하려 든다면 그런 사람은 소시오패스가 아닌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영학과 이영학의 딸 역시 자신들의 처지가 불쌍한 것을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오게 만들었다. 피해자로 하여금 그들의 집에 오게 만든 것은 피해자의 사려 깊은 마음이었다. 혹여나 자신의 거절이 편견이나 차별이 되는 걸까 그랬던 것이다. 불행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까봐. 하지만 자기 불행을 앞세워 사람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사실 이영학의 딸의 친구는 이영학의 집에 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영학과 그 딸은 그렇게 하면 불쌍한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것처럼 죄책감을 유발해서 끝내 사람의 선의를 이용한 것이다. 사실 선의가 이용당하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의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실망시킨다든가 차별하게 된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점을 파고드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죄책감을 유발해 사람을 조종하려는 소시오패스이다. 사람은 당연히 자기 기분, 자기 안전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에 죄책감을 유발하는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다. 명심하라. 소시오패스는 단순히 하나를 더 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것을, 누군가의 것을 하나 더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소시오패스의 동정연극을 경계하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